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문정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30년 존속기간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4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30664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건물 등 철거 소송이고요. 원고는 토지 소유자, 피고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패소해서 상고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결국 건물 철거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망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망인이 2087년 8월 4일날 뭐 경매나 뭐 어떤 이유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그 상실하고 이제 지상 건물에는 등기가 없는 상태로 있다가 이 사건 건물은 2006년 3월에 보존 등기가 마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그냥 미등기 상태로 있었는데 이때 이제 어쨌든 등기가 있었고 소유자가 같이 있다가 경매나 매매로 달라졌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등기가 된 이후에도 줄곧 이주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죠. 뭐 아마 양도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 사건 이제 건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언제 끝나느냐? 이게 문제겠죠. 즉 관습법상 법정지상의 존속기간은 언제고 존속기간 종료 후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존속기간이 30년이다. 30년이고 30년의 종료가 되면 그때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토지 소유자는 갱신을 해주든지 지상물 매수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권리,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30년의 30년 기간이 종료된 것도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결국 그러면 30년 존속기간 언제 종료됐느냐? 요게 핵심인데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진 87년 8월 4일 날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30년인 17년 8월 4일 날 30년이 존속됐다. 따라서 17년 8월로부터 지체 없이 종료 후 지체 없이 갱신 청구를 행사해야 되고 갱신 거절 시에 지상물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갱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상권 매수 청구도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즉,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으면 갱신 청구권은 소멸하고, 갱신 청구권이 소멸하면 지상권 매수 청구도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2017년 8월에 상당한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갱신 청구권, 지상권 매수 청구권 모두 없고, 결국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30년입니다. 자신의 건물이 타인 토지에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대지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지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부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 내 토지 위에 무슨 건물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있다고 본다면 30년이 지났는지를 꼭 봐야 되고 30년이 지나서 상당 기간 기체 없이 행사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 자기 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자기 토지에 타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이 판례를 기억해 주셔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